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이름 크랙, 풀네임 크랙 리바 프리스타. 편하게 편하게 좀. 크랙 리바 프리스타. 1983년생 한국 나이 38살 돼지띠. 국적은 미크. 2007년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우연히 참가한 전국 노래자랑으로 음악 인생 시작. 거길 나갔구나. 그랬나 봐. 어떤 노래 불러도 소울이 콸콸콸 흘러넘친다. 넘쳐. 그루브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타고난 울대 R&B 장인 그렉 형. 노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안 그래? 현재 TBS EFM에서 Man on Air MC를 맡고 있는 그렉 형, 그렉 씨, 구호구호 씨 오신 것을 웰컴 환영합니다. 이게 와우. 원래 멋있다. 안 그래? 해서 웃었어야 되는데 안 그래? 내가 그때 하필, 너무 웃겼어요. 하필 들숨이어가지고 안 그래? 그래. 자, 바로 다음 분이요. 저 소개 들어갑니다. 이분을 소개한단 말이야. 웃어줘. 알았다 말이야. 가볍게 웃어줘요. 이런 거는. 웃긴다 말이야. 이름 마리아. 풀네임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 편하게 해. 2000년생. 아, 편하게 한 거야. 올리 발음 못해. 해. 그럼 알았어. 엘리자베스. 2000년생. 우리 나이로 22살 용띠. 예. 국적은 이쪽도 미국이에요. 그렇지. 고등학생 시절 K-POP 가수를 꿈꾸던 우리의 마리아. 마리아. 미국 한인회 노래자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상으로 탄 한국행 티켓으로 한국을 진짜로 날아왔단 말이야. 한국말도 잘해, 노래도 잘해. 아, 그런데 트로트까지 잘해? 아하. 국적을 의심받을 만한 K-트롯 소울의 소유자. 외국인 주현미. 케이트로스에 빠진 주현미가 뭐야? 미국 한국에 딸. 알았어. 미국 주현미야. 알았어. 마리아 씨. 마현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만납니다. 우리 저 그렉 씨는 자, 그렉 씨. 자주 만나지만 처음인데 네. 그렉 씨 마리아 씨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특히나 마리아 씨는 아니 이제 저기 뭐 트로트를 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을 텐데 미국 주현미라고 하는 거 보면 좀 창법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미국 주현미 주현미 선배님의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예, 예 많이 좋아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뭐 머라이 캐리 노래는 여성도 그렇대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제가 뭐 밥 딜런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 익숙한데 네. 미국 가수가 좀 주현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당연한 신선하네요. 거기도 한데 어색하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그렉 씨는 TBS에서 우리가 너무 자주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저기 지금 고정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그렉 씨, 네. 정말요? 네, 근데 정말 노래를 잘하고.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렉이 보여달라고. 아, 모든 거를 그렉화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강에서 부르신 종신오빠 그 저기 존니. 맨날 얘기했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보고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신 씨가 얘기해서 그렉 씨를 알게 됐어요. 근데 어때요? 한국 팬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팬들이 계속 그래 이거 너무 좋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난 아직 안 믿어요. 네, 조금 팬들이 너무 많아서 왜요? 나는 나를 왜? 조금 이러면서 잘 안 쓰세요. 조금 팬들이 그래 너무 좋아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요. 그렇구나. 우리 마리아 씨도 최근에 뭐 실감을 좀 하시나요? 이렇게 뭐 섭외도 많이 어때요?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알아봐요. 길거리에서 또 팬카페 좀 많이 올라갔고. 네, 최근에 팬카페 이제 팬들이 선물을 해주시니까 최근에 풍선 같은 거 만들어 주더라고. 국민 뭐라고? 국민 미국 딸 마리아 이렇게 풍선 이렇게 제작 딸 마리아. 네, 한국식 느낌으로. 예예, 예, 너무 좋아요. 두 분의 활동도 예 왕성 더 왕성해지길 바라면서. 사실은 이제 그 그렉이야 우리나라 이제 나온 지가 저 한국에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네네. 사실 마리아 씨는 이제 얼마 안 됐고. 아무리 그 열정이 있었더라도 대단한 용기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 결심을 딱 하고 한국행 티켓을 들고 이제 오게 된 네. 계기가 있어요? 진짜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 대회 그랬다고 대회. 바로 오는 건 아니죠. 결심하기 네, 오래. 이제 K-POP을 먼저 좋아하게 되고 한국에서 가수 하겠다는 마음 생기고 대회가 있는데 처음에 사실 아버님이 알려주셨어요. 페이스북에 보다가 네 아빠가 그 이걸 보고 한번 나가 보라고. 아, 멋있다. 그래서 그 대회 나갔는데 이제
추석 축제 그런 추석 네 추석 주 한인타운 한인타운에서 하는 그런 거 네. 그래서 한국 분들 많이 모아서 하는데 또 K-팝을 좋아하는 분들 많이 모아요. 근데 거의 뭐 발라드 부르거나 그러는데? 아니면 춤을 췄는데 저는 K-팝 노래랑 이 춤까지 다 해서 예, 그렇게 활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꾸준하게 하셨네. 네. 그래서 한 번에 팍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도 네. 멋있다. 아버지도 좋네요. 아버지도 멋있다. 아버지도 미군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한국 분은 아니고요. 자, 두 분과 얘기를 차차 나누기라고 두 분의 노래를 너무 듣게 되셔서. 난제리님도 그래기 왜 너 거기서 왜 거기서 나와 하는데. 예. 혹시 그거 뭐 저기 저 그렉 씨가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그렉 느낌으로 부른 게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원래 영탁 직접 말했어요. 그래 커버 해주세요. 이 노래 어떻게? 커버송으로 했어요? 네, 그럼 영탁 씨랑 친하잖아요. 네, 친하죠. 예. 아~ 우리는 히든 싱글 다른 방송이 됐나? 예. 다른 방송에서 만나서 옛날에 휘선 팬들이 그래서 영탁 그렉 너무 유명 지금 자기 노래 커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왜 거기서 나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R&B 스타일 해야죠. 할게요. 그래서 한 개 조금만 한번 들어주시면. 이제 나갈 거예요. 예, 아, 그래? 라이브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요게 그러면 잠깐만 힌트를 주자면 약간 소울풍이 들어가요? 네.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원곡 영탁 씨의 노래를 그렉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죠. 그럴까요? 숏하게. 피곤하다 하길래 잠자라 했는데 혹시 나쁜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어머 너네 집은 여신네 나 지금 강남에 시그러 클럽은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네 집 부겨지않아 와! 세상에 세상에 소름이야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난리 났어요 지금 아름다운 그대 절절해서 더 이상 못 듣겠네 알고 보니 온수 상태님이 장르를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렸네 하셨어요 저기 밖에 우리 작가는 너네 집은 연신내 하는데 연신내가 이렇게 연신. 슬픈 동네인지 처음 알았대 아니 왜 그렉이 인기 있는지 여러분 이제 증명되셨죠 자 아무튼 이렇게 했었죠. 너무 멋있다. 아 1절 들어봤고요. 네. 1절 들어봤고 아까 저 그렉씨 노래 부르는데 박희진 씨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아크릴판에 되게 얼굴이 비쳤다고요. 얼굴이 무슨
가 졸루. 너무 좋다. 네. 자 그렇다면 밝은 노래로 이제 가요. 네. 그렉 씨. 이제 드디어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우리 마리아 씨. 예. 이제 또 답가 하나 해주셔야죠. 아 마리아 씨로 뭐 할까요? 어떤 거? 어떤 거 할까요? 어떤가요? 어떤 거? 뭐 할까? 노래를요? 노래. 아 장윤정 꽃.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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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많은 분들이 장윤정의 꽃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괜찮습니까?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실제로 보게 되는구나. 아, 좋다.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불러요? 여기서 불러요. 오케이, 좋아요. 이걸. 놀랬다 못해. 아까 어떤 분이 잠깐만 아까 문자 그거 어디 갔죠? 아마 거야? 마리아는 한국어 저 영어 못할 것 같다고. 마리아 영어 못하죠? 그래, 영어 못하죠?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야. 영어 is a very little. 그래 한국 발음이잖아. 한국 발음이에요. 김기범님도 어머 네. 웬일입니까? 사람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부릅니다 하셨고. 아니 세상에. 7126님도 한국 사람이 나보다 발음이 더 좋네요 하시고. 그렉 씨 왜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시냐고 많은 분들이. 흐뭇하시죠. 네 4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들 국적의 대한민국. 네, 네? 대한민국. 예, 네,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인 네. 그렉 씨, 마리아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뭐 한국이 좋기도 하시겠지만 타향살이가 참 쉽진 않을 텐데. 아, 타향살이가 무슨 얘긴지 알죠? 네. 아, 어이없이. 객지 생활. 어, 미안합니다. 객지 생활 네. 어때요? 객지 생활. 쉽진 어때요? 않을 텐데 어때요? 두 분 또 이렇게 네, 한 분씩 타향살이 딱 그러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가족들도 보고 싶을 테고 마리아 씨 어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어, 어떤 점? 어떤 면에서? 아, 특히 가수 되기 전에 이제 막상 그냥 가수 되려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뭐 그냥 오디션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딱히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때 되게 외로웠어요. 지금은 스케줄 바빠서 맨날 사람 만나고 있는데 다니지만. 네. 네. 지금은 힘든 거는 좀 다른 예예 예, 지금 그렇겠지. 그렉 씨는 가장 뭐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요즘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예, 가족 많이 많이 보고 싶어서 영상 통화 나 맞죠? 예. 보통 매년 한 번 두 번 미국 가서서 요즘 못 가요. 못 가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께서 언제 와 언제 와 모르겠어요. 예, 그 2주 격리가 받아서. 너무 싫어요. 네, 그렇지. 그거는 진짜 예, 꼭 하셔야 되니까. 이거 또. 만약에 대통령 대통령님이 보고 있으면은 부탁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일하고 계세요. 마침 일하고 계셔서. 파이팅. 예. 그러나 이 모습은 그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오늘 뭐 이 모습도 혹시나 정말 오늘 지금 이 모습은 거긴 밤이겠지만 보시려면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유튜브 창구는 전 세계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듯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그 프로그램들도 있었으니까 네. 가족들이 그래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하셨죠. 예.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좀 반대를 하셨는데 네. 그 근데 이제 성공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너무 네. 자 그러면은 행복하시죠. 우리 저 마리아 씨 그 미국에 특히나 이제 아직은 어린 딸이니까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이라서 보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다시 보기로. 아 다시 보기 예. 지금 한 말씀 영어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한국말로 해도 되고 한국말로 뭐 해요? 영어로 해도 저희 알아들으니까. 영어님한테 부모님 직접 부모님한테 예. 카메라 어디 보면 돼요? 저기. 저 같은 데가. Hey mom and dad, love you guys. 슬픈 음악이 뭐야? Hey, mom and dad, thanks for supporting me, and hope you guys are still, you know, safe from Corona and healthy, and I'll work hard so that you guys can have a comfortable place to stay when you come to Korea. 나는 아주 잘 지내. 그리고 so, love you. 사랑해. 와우.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근데 약간 울컥했어 지금 마리아 씨, 그죠? 아니요. 아니요. 자, 우리 그렉 씨도 잘 참아요 이제. 우리 그렉 씨도 한번 하죠. 카메라 저기 보고. 그렉 씨도 부모님 아는 데 오래됐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하지만 전에 유튜브 다 봤어요. 그렉 너무 미안해요. 일찍 또 가수 가능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아버지 괜찮아.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요. 자 네. 갑니다. 에이마, 네. Hey, no, you're looking. Always love you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And every time I sing a song, I think about you and daddy. I'll keep singing to make you happier and happier. That's what I want to do. 늘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네, 네. 노래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네. 당신들을 위해 노래하겠다. 아, 고맙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서 우리 곡 하나 또 듣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샤방샤방 어때요? 좋다. 분위기 이어서 샤방샤방 분위기 이어서 그래도 샤방샤방은 또 어떻게 들릴지 와우,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랙만의 맛이 있겠죠. 자, 자. 가보겠습니다. 가자. Come on, yeah.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Oh yeah, come on. Come on.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Alright, here we go.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Oh yeah.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엄마 미안해요. 샤바샤바 누구? 아? 예, 예. 유 샤바샤바.
아주 그냥 죽여줘. 모든 게 준비가 돼자 나가는 내가 너무 좋다. 한 여자를 찍었지. 눈이 부신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아, 그렇죠.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아, 뭐예요? 얼굴은 브이라인, 예. 몸매는 에슬라인. 아직 그냥 검은 줄이야. 얼굴도 샤방샤방 샤방샤방, 아하 몸매도 샤방샤방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예, 얼굴은 V라인, V라인. 예, 몸매는 S라인,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 예, 아주 그냥. 아니 저기 그 역시 재밌는 스타일. 음 하나로 이렇게 막 예 꾸부리 하는 거. 그거 그 꾸부리는 꾸부리 배워도 안 되죠? 네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필이죠. 네 필. 네, 네. 네. 자 그럼 저 지금 이 느낌에 지금 실시간 접속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진짜 많이 봐요. 오, 와우. 자, 마리아의 날버린 남자 한번 봐요. 근데 네. 하춘아 씨는 예예예 예, 예. 굉장히 그 전설적인 그 대한민국의 전설. 예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 노래 나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 알아요? 전설적이다. 레전드 레전더리 레전드 예. 아 레전드. 네. 야 처음으로 하나 모르는 게 나왔어. 사실 처음으로 아, 봤을 때 누가 성대모사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눈을 이렇게 영철이 그 다음에 무슨 가수지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날버린 남자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리아표 네. 날버린 남자 박수로 청해 드세요. 예. Let's get it. 많이 보시면 돼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 어쩜 저래? 잠깐. 컴온이야, 컴온 진짜. 아이 들었다는 거 날 두고 떠나가면 또
한 번 더 가야 되겠어요. 아, 이 탄으로 2탄으로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아, 한 번 더. 아니 이게 사람이 웃음이 막 나오는 게 난리가 난리가 났어요. 네. 아니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민동산 그러니까, 사람도 와 그냥 할 말을 잃었다. 마리아 이분 도대체 뭐예요? 진짜 노래를 구수하게 하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저도 들은 얘기고 저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실감할 수 없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제 가수 중에도 발음이 굉장히 좋고 팝을 잘 부르는 가수가 불러도 미국인이 듣기에는 어딘가 약간 어색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의 경우를 저 이제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전혀 어색한 게 없는 이건 잘못된 거다 저는. 흠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없어 그게. 없어. 적어도 노래에서는 없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잘한다 진짜 마리아. 감사합니다. 아 마리아 소속사 대표님과 8월에 한 번 더 출연하기로. 진짜로. 밖에서. 예. 어 대표님 잠시만요. 우리 이거 2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 저기 지장을 그 인주 가드. 대표님 약속. 지금, 오케이 예, 오케이 약속했어요. 세상에 죽이는구만 난리났어 지금. 우리 방송도 한 번 더 남았어요. 예. 자 우리 그렉 노래 바로 가요. 그렉. 자 그렉 이제 그래. 마이 송 자기 노래. 예. 자 마이 송. 예. 이 노래 한 편의 영화 같았던 우리의 긴 2019년에 나왔어요. 조금. 아, 슬픈 노래인데 I miss my love, right? 매일 밤 뭐 그리다 I miss you. 요즘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그렇죠. 뭐 친구들 많이 그리워하다 해서 이 노래. 그러니까 그렉 씨 본인의 곡이고 네. 이제 한 편의 영화 같았던 우리의 긴이라는 이게 시적인 노래일 것 같은데. 맞아. 네. 그럼 자 들어볼까요? 네. 벌써 밤이네요. 유난히 달이 밝네요. 당신도 혹시 저 달을 보고 있나요?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댈 떠올리면서 대답 없는 편지를 써봐요. 아무도 없네요. 평소와 같은 밤인데 익숙치 않은 공기만 맴돌고 있네요. 오늘 같은 밤이면 그와 마주 앉아 밤새도록 우리 사랑했는데 이젠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그 시간에 아버지 두 분 나눠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네요. 아무도 없네요. 평소와 같은 밤인데 익숙치 않은 공기만 맴돌고 있네요.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대와 마주 앉아 밤새도록 우리 사랑했는데 이젠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매일 밤 너를 그리다 스쳐가는 그 시간들 속에 기억하지 못했던 함께.
변해 영화 같았던 우리. 하지만 누구보다도 두껍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시간들 한편의 영화 같았던 우리에게 아, 어, 깜짝 갑자기 미안해요. 예, 이 노래 아, 이제 만들고 막 냈을 때 그때쯤에 아,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아이고, 이 아름다운 노래도 곡, 너무 좋다. 예, 아름다운 곡인데 네. 어, 이 뒤에 바로 마리아의 수은등을 청해드리죠. 진행자의 호칭이죠.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마리아. 이번에 빈틈 좀 있게 해봐요, 약간. 미국인 느낌 나게 좀 해봐요. 진짜 빈틈 좀 있게 해봐. R&B 느낌. 팝 느낌. 진짜요? 팝 느낌. 진짜 있어요? 진짜 해봐요. 잠깐만. 짧게. 앞에 짧게. 어디 맛이냐고. 어디 맛이네요. 아 정말 한국 사람이지 뭐. 잘한다. 바람 부는 이 거리는 변함은 없건만 당신은 변을 꾸려 보이질 않네. 아, 옷색 불깜빡이는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야. 너무 짧아서 아쉽죠. 그래갖고 이제 됩니다. 저희가 그 두 분의 그 소감이나 이런 거는요 8월에 다시 모시고 그때 오픈 네. 때 지금의 소감을 드릴게요. 예, 예. 듣고 네. 자 우리 퀴즈 정답. 네 퀴즈 정답 송혜 선생님이었고요. 자 우리 그레이의 노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예,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른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리아 씨 고맙습니다. 예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 씨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매너님 많이 들어주세요. 네. TBS FM 4시부터 6시까지. 내게 그녀는 남겨줘요. 너무 재. 고고고 우리 찢어줘요. 네, 좋습니다. 예. 할 수 있다면 그렇으면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대 빚어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내 예,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4시부터 6시까지. 예. 자, 간주 나갈 때 마리아도 한마디. 예, 아우 모르겠어요. 아,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팬카페 슈퍼 마리아. 박희진의 구호구쇼.